그럼 차 중에서 뭐 특별히 추천하는 차가 있으신가요? 추천하는 거요? 네. 저는 그 비타민 나무 차가 상당히 비타민 나무 차. 좋아요. 예, 비타민 나무가 있어요. 비타민 나무라는 게. 네. 그 이제 그걸 하면은 그 안에 우리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서 그 비타민 나무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녹차 있잖아요. 녹차 우리가 녹차 같은 데는 이지시지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네. 이지시지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꺼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우리 병원에 있게 되면은 그 파이토케미컬 워터라는 걸 줘요. 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아예 그 식물 속에 네. 들어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들, 네. 이런 분들의 이런 부분이 암을 억제하는, 특히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우리 환자는 매일은 물을 마셔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칼라별로 만들어서 우리가 칼라별로 이그 파이토케미칼들이 갖는 네. 그 유전자 조절 성질들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뭐 노란색 네. 파이토케미칼만 모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게끔 하고 내일은 빨간색, 뭐 모레는 하얀색 이렇게 해가지고 칼라별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환자들한테 먹게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환자들이 아 이런 게 중요하구나 깨닫고 집에 가면은 그대로 그냥 단순한 물만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찬물 같은 거 만들어서 네.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이 교육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물이 정말 물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보다 우리 환자들이 물잘 마실 것 같죠. 암에 걸렸으니까 그쵸. 안 마셔요. 생각보다. 그리고 기억을 할 때는 마셔요. 네. 아, 내가 물을 마셔야지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또안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은 생활을 해야 돼. 몸에 익혀야 돼. 그래서 내가 평생 그리 되면 물만 잘 마시면 암만의 치료하는 게 아니고 네.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가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아지게 할수 있는 그러니까 물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이 가장 안 들면서 많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네요, 최고. 네, 최고지. 그 이제 호중구 올리는 주사를 암 환자분들이 많이 맞나 봐요. 맞죠? 네, 왜 맞는 거고 이걸 원장님께서 맞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항암을 할 경우에 그렇죠. 항암을 하게 되면 이 항암제는 우리가 그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때려요. 그러면 우리 암세포가 제일 빨리 성장하잖아요. 그게 때리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 이제 장 점막 세포라든지 그 빨리빨리 크는 세포. 우리 장 점막 같은 경우는 세포가 계속 음식이 줄어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노화가 돼서 탈피가 되고 그럼 또 새로운 거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 빨리빨리 성장을 하는 세포를 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면역 세포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항암제를 오랫동안 쓰면 골수도 때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네. 호중구예요. 호중구 세포가 수명이 한 6일밖에 안 돼. 네. 나머지 우리가 림프구라든지 이런 세포들은 수명이 좀 길어요. 네. 몇 달, 어느 경우는 한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항암제에서 수명이 짧은 호중구만 계속 때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호중구가 부족해져. 네. 호중구가 부족해지면 이제 감염이 되면 위험해져요. 세균이 들어왔을 때 호중구가 가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세균에 대해서. 근데 호중구가 없으니까 감염이 되면 어때요? 그게 안에서 세균이 증식을 해서 폐혈증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생명의 목숨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암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호중구를 높여주는 이제 주사를 맞아요. 그게 이제 CSF라는 그런 성분을 가진 주사를 놔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이제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게 자주 맞게 되면 MDSC라 해가지고 골수율에 줄기세포라는 게 안에 그 섞여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러면 이 MDSC라는 이 물질이 암을 악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거예요. 백혈구가 떨어져서 항암을 해야 되는데 백혈구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안 논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놔야 되고. 그래서 백혈구 올려서 항암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백혈구가 떨어지지를 않고 환자가 견딜만 하다면 가능한 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그럴 위험성이 MDSC 같은 게 나와가지고서 악성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네.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그래요. 내가 백혈구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맞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안 맞을 수 있다면 안 맞는 게 좋고 그래서 너무 항암을 할 때마다 계속 무조건 당연시하게 맞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대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안 맞는 경우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혹시라도 그 열이 난다 그럼 빨리 백혈구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럴 때는 빨리 본병원에 가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제 암 통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암 통계 어떤 게 있나요? 네, 우리가 암은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방암은 뭐 예후가 뭐 90%다. 그렇죠. 뭐 예? 갑상선암은 뭐 99%다. 또 뭐 예? 뭐 폐암이나 이런 경우는 뭐 한 3, 40%다. 뭐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 통계에 대해서 너무 연연히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왜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예, 애우가 안 좋은 암에 네. 걸렸는데 우리 교수가 어때요? 아, 뭐 잘 됐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 나는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등한시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 치료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아, 우리 교수님이 그런데 저는 다 나왔대요. 교수님은 절대 다 나왔단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해를 말한 거예요. 지금 안 보인다. 근데 환자한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좋아졌어. 근데 그 말을 그리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정말 그 말대로 하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원발암은 많이 안 무서워요. 재발 전이암이 무섭잖아요. 재발하거나 전이가 됐을 때 무서운데 근데 안 보인다 해가지고 그냥 방치했다. 하지만은 예후가 안 좋은 암이었을 때는 그 통계 자료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통계 자료상에 안 좋은 암은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한시하면 안 되는. 그런데 또 통계에 너무 이제 또 몰입을 해가지고 나는 이 암에 걸렸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 안 좋아질 거야? 이제 포기해버리고 네.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통계라는 것은 무시를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이 통계에 대해서 어때요? 너무 거기 몰입을 해서도 네.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안 좋은 암에 돼 있어. 네. 그렇다면은 내가 가능성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은 잖아요. 50%를 기준으로 한다면 50% 넘으면 그럴 때는 내가 관리를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통계 자료를 이용을 해서 안 좋은 거니까 내가 정말 더 분석을 잘해가지고 내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너무 과신하면 나 통계적으로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교수가 좋다고 했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하지만 그럴 때는 뭐예요? 어쨌든 내가 좋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네. 이 암의 통계적으로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는 그 다음에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암이니까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